지난 에피소드에서 젠 서버 내용을 봤었죠. 다시 또젠 서버 이어서 V2 다음 섹션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예제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슈퍼바이저와 이제 워커를 같이 넣어뒀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캐시 워커에서 워커 나와 있고, 얘도 젠 서버예요. 그러니까 얘도 서버입니다. 워커도 서버라는 거, 이 개념은 헷갈리는데, 처음 할 때는 워커는 서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워커도 서버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도 서버입니다. 슈퍼바이저, 얘도 서버, 다 서버죠. 그러니까 캐시 워커가 하는 일, 얘가 하는 일을 보시면 이렇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스타트 링크 해서 요렇게 젠서버 스타트 링크 컨텐츠 그다음에 네임포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아이디 이거 되고, 그리고 이니 컨텐츠에서 컨텐츠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요게 스테이트네. 정확히. 그죠? 요 스테이트가 여기만큼 히터부터 타이머까지가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미디어 아이디가 하는 역할이 있죠. 미디어 아이디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아이디, 프로세스 아이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죠? 프로세스 아이디, 서버 프로세스 아이디입니다. 서버 프로세서의 아이디,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 아이디를 쓰고 있어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표죠. 이름표. 컨텐츠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니라 컨텐츠, 얘가 스테이트가 되고, 그죠? 스테이트 이퀄 컨텐츠. 딱 정확히 말하면 컨텐츠가 스테이트라기보다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얘가 컨텐츠죠. 얘가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이퀄 얘예요. 그죠? 그럼 얘는 스테이트 is 컴포넌트라 그럴까요? 컴포넌트 오버 더 컨텐츠 not yet generated.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컨텐츠를 위한 컴포넌트로서 스테이트를 지금 넣어준 겁니다. 스테이트 아니라 컨텐츠죠. 컨텐츠. 이런 구성입니다. 이 구성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죠. 그다음에 슈퍼바이저도 내용을 볼까요? 슈퍼바이저는 put, get, find 돼 있는데,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특히 얘는 또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예요. 우리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공부했었나요? 이 책에서는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기존의 슈퍼바이저와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걸로 지나가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to manage 서버 프로세스, 서버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more than one입니다. More than one. 많게는 수백만 개의 서버 프로세스를 하나의 슈퍼바이저가 관리할 수가 있죠. 슈퍼바이저. 그리고 어떤 슈퍼바이저가 어떤 그러니까 서버 프로세스들, 요걸 이제 워크라고 표현해요. 워크. 어떤 워커들을 관리할지 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application.ex 파일 여기에다가 which supervisor manage which workers 이걸 뭐라고 designate라고 그럴까요? designate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모듈을 말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모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예요. 그런데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이게 우리가 다른 책에서는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처음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 아마 3시, 4시쯤 된 것 같은데 이 시간 되면 항상 목이 잠겨요. 그래서 헛기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휘치 슈퍼바이저 매니저, 정확히 말하면 휘치 넘버 오버 워커스, 그러니까 휘치 워커스, 어떤 워커의 단수로 적어야 되겠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의 슈퍼바이저나 하나의 워커 타입을 관리하니까 복수가 되면 안 되겠죠. 어떤 워커들을 몇 개나 관리를 할지 등을 보통 결정을 해요. 보통 결정을 하는데 특이하게 그렇지 않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사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입니다.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이제 그냥 슈퍼바이저예요. 슈퍼바이저 without designated number of manage to be managed to be managed by it number of workers.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 요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는 그때그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데가 여기죠. put에서 dynamic supervisor start child, 여기서 새로운 child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put이라는 function, put을 호출할 때마다 whenever we call put, whenever called라고 할까요? called a new work process is generated. 생성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get에서 id, 그래서 binary is find cache에서 find cache gen server where is, 이거는 뭐예요? 프로세스를 찾는 거죠. find a work process, 그죠? 나머지에서 find pid를 찾으면은 cache worker get media pid를 부르는 거예요. 캐시 워커 겟 미디어 어디 있나요?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사전 프로세스의 요 겟 미디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젠 서버잖아요. 이 전부 이 젠 서버. 이 젠 서버는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이치. 이치 젠 서버 프로세스라 할까요? 젠 서버 프로세스. 이자. 그러니까 OP의 클래스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제 similar to class. 클래스 인스턴스,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 인스턴스가 되겠네요. of OP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OP를 하면은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에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인스턴스는 스테이트가 있죠. 스테이트 프로퍼티라고 그러잖아요. or property가 있고, 그리고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펑셔널 프로그래밍도 거의 구조는 비슷해요. 젠 서버 같은 경우가 얘가 인스턴스 역할하는 게 프로세스이고, 이 프로세스 속에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메소드 대신에 펑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OP에서 스테이트와 메서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반해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스테이트와 펑션들은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 느슨합니다. 관계가. 이해되시나요? 근데 구성은 거의 똑같죠. 자, 요런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예제 들어서 보죠. 엘리어스하고 우리가 V2죠. 2 됐습니다. 다음에 IX 들어서 캐시 슈퍼바이저에서 아홉 번째 라인
캐시 슈퍼바이저 어디 있나요? 아홉 번째 여기에 뭐가 오류가 있었는데 캐시 스펙 undefined function cache worker spec 캐시 워커 스펙 캐시 워커 스펙이 여기 없네요. 그렇군요. 캐시 워커 스펙이 없이도 동작이 할까요? 어떨까요? 캐시 워커 스펙이 없이 동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 에브리 슈퍼바이저 얘가 뭐 다이나믹이든 아니든 간에 얘는 필요한 게 있죠. 이죠? 차일드 스펙 스펙이 필요해요. To generate입니다. Generate a child.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when generating a child process. child process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every supervisor, 모든 supervisor가 needs a child spec. It's a child spec.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스펙이 있어야지, 설계도가 있어야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child spec이라는 펑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이 모듈에. child spec이라는 펑션이 없이도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폴트 값이 있을 거거든요. 디폴트 우리가 지금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없죠. 이 여기에.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모듈이 없으니까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앱을 시작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얘를 시작하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얘를 호출했을 때, 이게 뭐예요? put 펑션. 얘를 호출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일드 스펙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황에서도 디폴트 값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있고 지금 상관없네요. 왜냐니까 젠서버 콜 캐시 워커 스타트 링크 있고 슈퍼바이저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없네. 코드가 캐시 워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네. 일단 에러가 떴으니까 동작을 하지 않는군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슈퍼바이저에 이 코드는 지워놓고 시작을 하죠. 이건 우리가 안 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다음 파트에서 아마 쓸 거예요. ix다. 자, 들었죠? k 붙여넣기 요렇게 캐시 워커 스타트 링크 워크 프로세스를 하나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했고 다음에 스타트 링크 캐시 워커 스타트 링크 six other contents start link 똑같은 건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캐시 이번에는 캐시라는 걸 저장을 하는 겁니다. PID를 171번에 저장을 했어요. 얘는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저장을 안 했잖아요. 얘는 캐시에 저장을 했어요. 요걸 PID를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해서 캐시 젠서버 콜 캐시 겟 미디어 세 번을 호출하네요. 젠서버 콜 겟 미디어 요거면 겟 미디어 세 번 호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 있군요.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트 값은 터미네이팅 캐시 서버도 제로 히트. 히트가 제로라고 떴어요. 세 번을 했는데 오케이 아들 컨텐트 오레오 컨텐트 왜 제로가 떴죠? 3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터미네이팅 캐시를 익스플레이션 타임을 지금 1분을 줬습니다. 1분이죠. 1 minute 그러니까 minute가 줬는데 요거 터미네이트 하면서 터미네이트 별도로 터미네이션 펑션을 주지 않았는데 expire time send expire를 줬네요. expire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겁니다. 서버더 히트 이거죠. 요게 요거예요. 자, 요 부분인데 inspect self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IX 터미네이트 젠 서버 콜 지금 요걸 호출하면 호출될까요? 안 되죠. 왜냐니까 터미네이션 돼버렸잖아요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두 줄 이해되시죠? 두 줄 같이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터미네이션 되면서 히터 숫자가 딱 나오겠죠. 히터 숫자 1분 아니었나요? 왜 아직 안 나와? 캐시워커 1분 1분입니다. expire 뭐가? recompile 다시 recompile 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ready started 얘가 아직 expire time 됐는데 terminate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아직 호출되지 않았어요. 1분 지나서 얘를 expire, send after 보냈는데 받질 않은 거죠. 그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빠져나갔다가 ix 다시 들어서 그죠?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다시 붙여넣기 엘리어스가 안 됐군요. 다시 엘리어스 자 얘는 빼버리죠. 빼는 것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하는 일이 없어요 딱히. 자 요렇게 요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얘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요렇게 콜 get 미리 했고 따라서 히트가 1,2,3가 될 것이고 1분 지나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분이 지났는데 종료를 안 하고 있어요. 1분 지나서 I/O put 지금 expire가 안 날아가고 있어요. 어디 있나요? expire time expire init에서 뭔가가 고장이 났네. 뭔가가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을까요? 캐시 슈퍼바이저에 혹시 우리 풋을 지운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닌데 자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종료가 되고 있지 않는지. 코드는 이런 코드예요. 이제 터미네이트 됐습니다. 터미네이트 됐고 그리고 세 번 히트 됐고 그죠? 잘 됐어요. 얘는 하는 일이 없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왜 1분이 아니라 한참이 지나서 나타났죠? 거의 한 5분 지나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